화성시 향나무읍 제암리는 일제시대 대규모 주민학살이 벌어졌던 가슴 아픈 역사를 머금은 장소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제암리에 화성 지역에서 벌어졌던 독립운동의 모든 역사를 담은 뜻깊은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 일제에 의해 감옥살이를 하거나 사찰과 감시를 받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끌려갔어야만 했던 강제징용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영상물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화성시에서만 3,090여 명에 이릅니다. 화성시 독립운동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화성시가 지역 내 대표적 독립운동지 중 한 곳인 향나무읍 제암리에 5,4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한 것으로 건립비는 4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독일 베를린 장벽 기념관처럼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그 지하에 기념관을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제강점기 화성 지역은 3.1 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고 처절하게 전개되었던 자랑스러운 저항의 역사와 함께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동시에 간직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에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자 기념관은 상설 전시실과 특별 전시실, 어린이 전시실과 카페테리아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화성에서 벌어진 독립운동과 관련한 각종 문헌과 사진 등 7,200여 점의 유물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의 시대상과 대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애국심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독립정신과 승부한 민족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누구나 편하게 와서 휴식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기념관에서는 이번 개관을 기념해 오는 10월까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기증한 유물들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